PG3법의 MBC 게임 스타 리그 앞선 경기에서 강민 선수가 살아남았고요. 강민 선수는 앞으로 이병민 선수와 장진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자와 다시 한번 또 목숨을 건 혈투를 또 벌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병민 선수가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 같네요. 강민 선수는. 그렇게 되면 진짜 재밌겠네요. 또. 예, 그럼 뭐 아주 복수전 양상 제대로 한번 벌어지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서 만약에 뭐 이거는 만약에 시나리오입니다만 네. 이번엔 입장이 바뀌어서 이윤열 선수가 승자죠. 강민 선수가 패자조에서 만나서 결승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것 또한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경기는 김한중 선수와 최인규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자, 이제 최인규 선수와 또 그 전에 경기를 펼쳤던 조용호 선수와의 양상과는 많이 다르죠. 김한중 선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인규 선수, 홍진호 선수와 경기를 펼쳤었죠. 예. 네. 김한중 선수는 조용호 선수와 경기를 펼쳤고요. 예. 네. 말씀이셨군요. 예. 김한중 선수 입장에서는 뭐 테란 전에 뭐 평소에 테란을 상대하기 좋아한다,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고 네. 또 최인규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팀 내, 그러니까 슈마지오 팀 내 프로토스 아니면은 자신을 상대할 만한 프로토스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긴 하는데 네. 어쨌든 패자조에서 만난 이상 또 메빗 유보트 아닙니까? 네. 이 강민 선수가 이병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던 바로 그 메빗이만큼 뭐 최인규 선수도 이병민 선수 못지않은 어떤 실력으로 김한중 선수를 이기고 다음에 아직 이 패자조에서 살아남겠다 이런 네. 그 결심을 하고 있겠죠. 최인규 선수 오늘 저희가 7시부터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시에 왔어요. 5시에 와서 자신이 경기를 치를 자리에 먼저 앉아서 좀 연습을 해보겠다 그래서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이곳에 오신 세종게임월드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은 보셨습니다. 네. 그만큼 최인규 선수가 이 경기에 대한 집념, 각오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최인규 선수 지난주의 경기를 보면 홍진호 선수와의 경기 때 분명히 많은 분들도 아 유리하다, 최인규 선수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시점이 있었어요. 예, 유리해지려고 했지만 그 홍진호 선수의 다수의 발업자 걸린 게 파이어벳 셋이 그렇지, 허무하게 잡히면서 그 타이밍에 승기를 내주고 말았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최인규 선수는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늦는 것 이외에는 컨트롤이나 게임 운영, 과거의 최인규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인규 선수가 이번 경기에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 프로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잠깐 다른 데 보고 생산하거나 뭐 이랬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0.1초의 미학이죠. 그렇죠. 자, 김한중 선수와 최인규 선수가 이번 경기를 치를 입장입니다. 최인규 선수 오늘 굉장히 일찍 와서 마음을 다잡았던 헤어스타일도 이제는 뭔가 각오를 보이는 듯한 헤어스타일로 바꿨어요. 네. 자, 두 선수가 맞붙을 전장 유보트입니다. 만나보시죠. 네, 유보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뭐 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강민 선수와 이병민 선수와의 경기가 있겠는데 이 강민 선수와 이병민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이병민 선수가 조금 기습적으로 빠른 그 벌처 드랍을 통해서 강민 선수를 흔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출발로 해서 결국 이제 센터 쪽으로 진출하는데 아무런 그 제약을 받지 않았거든요. 일단 맵 자체가 그 센터 쪽에서 봤을 때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쪽에서 자리 잡은 테라는 어느 곳으로든 병력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김한중 선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센터로 아예 진출을 하지 못하게 지상 쪽에서의 병력으로 압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지상 쪽으로 내려앉지도 못하게 본진에서 상대의 본진에서 계속적인 농성과 그다음에 견제를 해주느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센터 쪽에서 맞붙었을 때는 그 맵을 제작을 하다 보면은 두데드라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물 때문에 구조물이 좀 얼기설기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드라군이 낀다거나 이렇게 돼서 전진이나 혹은 뭐 후퇴를 하는 데 있어서 병력들이 좀 많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드라군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 싸움을 할 때는 아무래도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상대가 아예 그러니까 탱크를 뽑아서 이동을 하는 시점에서 초반에 진압을 해야지 이미 자리를 센터 쪽에서 잡은 테라는 뭐 캐리어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김한중 선수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게임이랑 문자랑 화면의 왼쪽에 보였던 김한중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분은 1번, 그리고 최인규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분은 2번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두 선수 아직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좀 승자조에 올라간 선수의 명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이병민 선수가 강민 선수에게 이겨서 승자죠. 장진수 선수는 박영욱 선수를 이겨서 승자죠. 그리고 조용호 선수는 김한중 선수를 이겼고요. 홍진호 선수는 최인규 선수를 이겼고 이윤열 선수가 최현성 선수를 꺾었습니다. 나도현 선수는 베르트랑 선수를 꺾었고요.
한세혁 선수가 전태규 선수 그리고 변은종 선수를 심소명 선수를 꺾고 각각 승자조에 올라와 있는 상태. 패자조에는 강민, 박용우, 김한중, 최인규, 최연성, 베르트랑, 전태규, 심소명 선수 이렇게 8명이 와 있는데 그중에 두 선수의 경기는 치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죠. 베르트랑 선수가 월드사이버게임즈 관계로 원래 오늘 최연성 선수와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만은 월드사이버게임즈 관계로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경기를 못하고 다음 주에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병민, 장진수, 조용호, 홍진호, 이윤열, 나도현, 한승혁, 변은정 선수의 경기 이후에 최연성 선수와 베르트랑 선수의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병민 선수가 항상 뭐 그전에도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병민 선수가 대저우전에 너무너무 자신이 있다. 그 네. 실력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네. 바로 그 실력을 엔터 더 드래곤에서 장진우 선수를 맞아서 한번 보여주게 되겠네요. 네. 만약에 이번 경기를 보고 나서 정말 이병민 선수가 장진우 선수를 꺾는 그런 모습, 그 꺾는 모습이 정말 이병민 선수가 자신이 자랑하던 대로 깔끔하고 정말 전략적인 예, 큰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이 시점에서 뭐 이병민 선수의 어떤 우승 가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민 선수가 만약에 장진수 선수를 이긴다면은요, 네. 아, 또 만날 선수가 조용호 선수 아니면 홍진호 선수거든요. 그렇죠. 또 다시 저그를 만나게 된다. 네. 이병민 선수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대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여담입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와 요즘 스타크래프트는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다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수들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한다고 해도 어떤 선수가 결승에 간다고 해도 새삼스럽게 정말 이변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닌 게 선수들의 실력이 나날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역시나 TG3법의 MC게임 스타리그에서 가장 첫 번째 이변으로 꼽히는 것이 강민 선수가 이병민 선수에게 격파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포인트도 이병민 선수에게 상당히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병민 선수의 행보를 확실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방송사나 근데 요즘 양상이 신인들이 대거 뭐 할거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신인들이 예. 많이 좀 등용이 되고 그 신인들이 또 각자 새로운 신인만의 스타일을 예, 가지고서 기존에 정말 강력한 세력들을 예. 하나씩 꺾는다면은 뭐 하나씩 계속적으로 꺾거나 혹은 뭐 어떤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정말 기존에 강력했던 선수들을 많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뭐 스타크래프트계에서 또 게임계에서도 좀 예, 좋은 현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선수 김한중 선수가 지금 손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규 선수 연습 많이 하던가요? 네, 글쎄요. 최인규 선수는 최근에 감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 이제 뭐 슬슬 겨우 시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최인규 선수가 스노우보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게임에만 전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보드를 꺾었군요. 네, 그렇네요. 네. 자, 이제 두 선수가 서서히 준비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두 선수 모두 손을 풀은 상태고요. 오는 일요일, 금토일, 3일 후에 있을 수원방송배 스타크래프트 올스타전 멤버 보셨죠? 홍진호 선수, 이윤열 선수, 서지훈 선수, 그리고 강민 선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후 3시부터 펼쳐지니까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직접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네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김한중 선수, 최인규 선수, 또다시 쓴 고배를 마실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확인해 주시죠. 자, 김한중 선수. 자, 무서워. 계속되는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의 본선에 발을 들여놓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못한 선수 김한중 선수입니다. 참 불운한 선수였죠. MBC 게임 1차 스타리그 때도 조용호 선수를 거의 다 잡았다가 아슬아슬하게 놓치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었고요. 그런데 또 지금도 또 패자제에 몰려있는 상황. 김한중 선수가 실력 발휘만 제대로 된다면 정말 강력한 프로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필수예요. 자, 최인규 선수. 오늘 달라 보여요. 이렇게 모니터를 지켜 올려보면서. 굉장한 각오를 다른 때와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최인규 선수 원래 게임에 집중을 하게 되면 턱을 딱 당기고 네. 모니터를 노려보는 자세가 나오죠. 자, 변환 끝에 몰리는 두 선수 어느 선수가 살아남을지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고트로 출발합니다.
상태에서 두 선수의 운명을 가는 판승부. 먼저 김한중 선수의 진영 11시. 그리고 3시 쪽에 가까운, 3시 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신 진영이 바로 최인기 선수 진영입니다. 최인기 선수 테란, 김한중 선수 프로토스. 두 선수 모두 패자죠. 각각 조용호 선수와 홍진호 선수 두 적에게, 두 호에게 네. 패배라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김한중 선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확장기지는 12시 쪽에 있는 게스 확장기지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최인규 선수와 같이 마주보는 지역의 확장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시 쪽에 있는 게스 확장기지를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스 확장기지, 즉 9시 쪽 확장기지를 가져가기 위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인규 선수가 자신의 팀의 프로토스 유저들을 제외하고 자신을 이길 프로토스 유저들은 흔치 않다, 없다 이렇게 자신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신감이 데이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네요. MBC 게임에서 상대 종족 승률 프로토스전에서 12승 8패입니다. 어느 정도 좋은 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MBC 게임에서 테란 대 프로토스 다승 순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위가 최인규 선수예요. 12승 8패. 1위는 이은여 선수죠. 35승 23패고요. 35승 23패. 이명환 선수 13승 9패. 최인규 선수 12승 8패. 그런가 하면은 프로토스 대 테란전에서는 강민 선수 18승 5패. 지존이네요. 예. 박정석 선수 16승 17패. 전태규 선수 9승 13패. 이야, 진짜 강민 선수. 이 데이터만 봐도 이명민 선수가 강민 선수를 꺾은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건지 대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전장, 유보트에서 말이죠. 예, 판선맵에서 강민 선수를 좀 놀라게 하면서 분명히 이병민 선수가 강민 선수를 꺾은 게 맞고요. 역시나 이제 그 경기를 VOD로 보았을 겁니다. 이 최인규 선수도 그런 입장에서 뭔가 프로토스와 같이 출발을 해서 같이 태클을 올린 다음에 확장한 다음에 공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초반에 뭔가 기습적인 전략을 동원을 해서 김한중 선수가 안전하게 태크트리를 못 올리도록, 혹은 태크트리까지는 양보해준다고 할지라도 확장은 빨리 못할 수 있도록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MBC 게임에서는 전체적으로 테란이 프로토스보다 조금 더 승률은 서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약간이죠? 약간이에요. 테란 100승, 프로토스 96승이었습니다. 4승, 4승 차이. 자, 김한중 선수는 전형적인 선맵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 예, 최인규 선수가 엔지니어링 베일을 왜 땡겨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양방향으로 정찰을 보낸 의미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어두게 되면 확실히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상대방의 기습적인 전략이 있어서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네. 기습적인 전략이라 함은 다크템플러 드랍, 리버 드랍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미사일 터렛이 특효약이죠. 특효약 싸고 효용성 높고. 그렇죠. 네. 아, 베럭스가 방향을 전환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토스가 테란의 약점을 공략을 할 때 옵점으로 딱 보고 엔지니어링 베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공격 타이밍 잡는 게 또 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베럭스 내려앉은 거죠. 예. 센터 지역 쪽에. 그리고 최인규 선수 커맨드 센터입니다. 야, 원팩 더블 커맨드인데요. 그것도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먼저 올린 상태. 약간은 늦은 더블 커맨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 약간 늦은 타이밍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겠는데요. 만약에 최인규 선수가 시간을 좀 벌어준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최인규 선수가 빌드상으로 맞춰왔을 때 분명히 상대, 그러니까 김한중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선맵에서 반선맵에서의 노멀한 그 출발 같은 저런 식의 빌드에 분명히 시간을 맞춰서 왔을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글쎄 뭐 별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머리를 하나 생산하고 이번에 베럭스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파일런 발견하고 셔틀 등장. 케인기 선수는 지금 상당히 자원을 쥐어 짜내면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커맨드 센터를 보고 있으면 SCB가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쉬고 있거든요. 예. 미네랄 150 모아서 탱크 찍고 미네랄 400 모아서 커맨드 센터 만들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 판단은
상대 기지 보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내려앉 커맨드 센터 내려앉을 거 뻔하지. 그러면 거기다 파일럿을 지어놓든가 아니면은 프로브가 대기를 하거나 예, 그 커맨드 센터를 어쨌든 못 내려앉게끔 하기 위한 사전 공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김한중 선수, 최인규 선수의 두 번째 커맨드 센터를 보자마자 예. 그럼 내려놨고 그리고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가 걸렸 베럭스에게 적발됩니다. 야, 이건 최인규 선수가 베럭스를 버리면서까지 정찰하겠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좋게 작용한 거예요, 지금은. 예. 자, 좀 멀게 내려앉아. 저 프로브 때문에 그렇죠. 예. 내려앉으니까 다시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컨트롤 타워를 달다가 바로 취소를 하고 지금 레이스를 뽑고 있는데 이거는 네. 상대의 그 로보틱 서포트 베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틀을 중간에서 요격을 한다거나 혹은 셔틀을 활용해서 자신의 본진 쪽으로 리버를 드랍을 했을 때 그 리버를 그 좀 더 수월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셔틀을 미리 제거해주는 그런 그 의도를 띈 그 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셔틀을 가지고 상대 기지로 정찰을 온 것이 아니라 그 상대 다른 쪽, 그러니까 최인규 선수가 그쪽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지를 모르고 셔틀이 갔다가 만약에 상대 기지가 없으면은요, 상대 기지가 한 2시 쪽에 없었으면 거기에다 프로브 내려놓고 미리 프로브를 내려놓고 나중에 확장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12시 지역은 게이트가 올라가요. 이런 예. 기습 게이트, 야 이거는 프로 게이트의 의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그런데 걸렸네요 지금. 걸렸죠 레이스에 의해서. 예, 저 게이트의 의미는 역시나 그 테란에게 센터 지역을 어느 정도 장악당했을 때 테란이 생각하지 못한 경로로 병력을 이동시키면서 빈집 터리를 노리던지 아니면 조이기 라인을 뚫는데 좀 더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테란이 이제 센터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슬슬 나올 타이밍에 타겟, 제1의 타겟은 역시나 12시 지역 게이트가 됩니다. 자, 최인규 선수 가져갔습니다만은 그래도 김한중 선수의 게이트 그 위치가 참 좋은 것이 저 위치에다가 게이트를 건설을 해놓으면은 테란이 저쪽 방향으로 그 확장의 가지를 뻗어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테란이 안전하게 앞마당 쪽을 돌리면서 그 팩토리를 지어서 지상에 내려왔을 때 진출을 하면서 저 12시에 있는 그 개소 확장 기지를 가져갈 만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글쎄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12시 지역은 여기에 리버 탔습니다. 테란이 맘만 먹으면은 깨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김한중 선수가 절대 앞마당을 그냥. 자, 리버 탔어요. 예, 그냥 얌전하게 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본진 안에 괴롭혀주고, 그 다음에. 자, 리버가. 아, 내린 위치가. 안 좋아요, 캐럽이. 아하, 불발. 와, 잡히고요. 셔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김한중 선수. 지상 쪽으로 테란이 빨리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테란이 어쨌든 지상으로 내려오기야 내려오겠습니다만은, 그 내려오는 속도를 최대한 좀 늦춰주는 그런 효과를 예. 거둬줘야 되는 것이 저 리버의 효과였는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좀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요, 리버가. 예, 지금은 김한중 선수가 좀 운도 없었어요. 레이스가 마지막 원샷에, 드라곤의 원샷에 파괴가 되는데, 인스턴트 타입이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가서 맞아야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아가서 맞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최후의 일격을 레이스는 날렸고 그 최후의 일격에 셔틀 리버가 터지고 말았던 네. 거죠. 자, 팩토리 안 지워지게끔 그 김한중 선수 저런 식으로 압박해주는 거 좋습니다. 어느 정도 병력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질럿을 동원을 해서 탱크 쪽에 어쨌든 벌처가 지금은 동원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네. 질럿으로 보다 벌처가 있을 때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진과 그다음에 본진 앞마당 넥서스 쪽에 방어를 위한 드라군 둘씩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질럿 지금 스피드업을 뭐 빨리 해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질럿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탱크 소비해주거나 혹은 팩토리 늦게 올라가게끔 해줘야지만 저 12시에 있는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센터 쪽으로 좀 치고 나오는 테란의 병력도 좀 늦출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테란이 여유를 갖고 플레이하게 될 경우엔 프로토스는 상당히 난감해요. 그렇죠. 예, 같은 자원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테란이 안 나오고 탱크만 꾸준히 모으고 이제 벌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병민 선수가 강구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그런 전진만 해줘도 지금은 프로토스가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공격 방법의 다양성까지 꾀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최인규 선수예요. 드랍십 이동하고 있죠. 아래쪽 드랍십 9시 쪽으로. 예, 이거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김한중 선수에게는 2대입니다. 2대.
옵저버로 봤습니다만은 아 드라곤 하나로는 안 되죠. 게이트가 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 드라곤 한 기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은 탱크 내시면 넥서스 강제압축 해줘도 예. 됩니다. 자 드래곤들이 들어오다가도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 같고요. 저 넥서스는 날아가기 시간 문제 같습니다. 아, 이거는 두 개가 적당한 이거 시즈 탱크 푸는 것보다는 푸는 것보다는 그냥 네. 아 이것 또한 김한준 선수 아 예 잡았네요. 지금 또한 김한준 선수가 분명히 드랍십을 타도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드랍십을 먼저 공격했으면 둘 다 잡아낼 수도 있었어요. 예, 김한준 선수 중요한 상황에서 컨트롤에 집중하는 능력이 좀 오늘 안 좋아 보입니다. 아 김한준 선수 결국 이제 최인규 선수에게 정말 좋은 타이밍을 내주고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슬슬 드는 것이 셔틀이 이제 벌처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벌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앞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질러. 예 미네랄 확장기지 쪽으로 푸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김한중 선수 지금 6시 쪽에 지금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 이 타이밍에 확장을 해주는 게 차라리 좋죠. 템플러 어카이브 올려서 예 셔틀에다가 하이템플러라든가 뭐 탁템플러 이런 그 템플러 계열의 유닛으로 좀 시간을 많이 끌어주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한중 선수가 확장하기에는 좀 심리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심리적으로 확장을 하기가 상당히 좀 버겁지 않나 싶어요. 조금씩 거북이 테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범을 지어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강민 선수, 이병민 선수 양상과 비슷한 흐름. 근데 뭐 지상 쪽에 지금 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늦춰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 6시 쪽에 저런 식으로 확장을 해주는 게 오히려 경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황 자체, 볼처가 나와서 저렇게 활동하는 상황 자체에서는 김한중 선수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팩토리가 적지 않은 숫자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예, 지상 쪽으로 완벽하게 내려앉은 겁니다. 이 상태는. 중진에 있던 팩토리까지 날려서 아예 지상으로 내려놓습니다. 예, 대박 유도. 예. 야, 팩토리 하나 끝까지 날아다니. 더 바리케이트 역할 제대로 해주는데요. 자 그러면서 들어오는 김한중 선수의 병력을 또다시 끌어냅니다. 병력 규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커맨드 센터 하나 더 건설하는 최인규 선수. 경기가 스캔을 동원을 해서 6시 쪽에 진짜 좋은 타이밍에 예, 나갑니다. 예. 분명히 드라군들은 이 벌처들을 막기 위해서 내려와야 할 테고 또 싼값의 벌처는 앞서 지금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 저 팩토리에서 계속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동안에 최인규 선수가 맛만 먹으면 또 한 번의 전진을 계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다가 이런 식으로 드라군이 주력 병력 아닙니까? 주력 병력이 드라군들이 저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면 네. 테란에게 센터를 내주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아 프로브까지 이거 던져주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저건 실수죠. 그 타이밍에 최인규 선수는 드랍십을 하나 더 활용을 합니다. 아 최인규 선수 오늘의 이 유보트에서의 플레이 자체는 정말 다양한 공격으로 김한중 선수를 좀 휘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예 움직임은 참 좋습니다. 김한중 선수가 뭔가 이 최인규 선수의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어쨌든 늦춰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적절하게 성공을 시키지 못할 만큼 예 다양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 그러면서 프로필 주면 그만이다. 탱크들 버리는 플레이죠 지금은. 경기 양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출합니다. 벌써 최인규 선수 센터죠 가까이 진출. 아 본진 지역에 저런 소수의 질럿과 다크 템플러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네. 큰 의미가 없죠 지금은. 좀 근데 우왕좌왕합니다. 예. 허리 끈 쪽으로 가서 S11로 공격해도 될 텐데요. 자 어쨌든 그 김한중 선수 병력 생산 속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프로페가 지금 상당히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김한준 선수 힘드네요. 네. 지금 타이밍쯤에 그 최인규 선수의 지금 앞서서 진출해 있는 그 센터 쪽으로 진출 슬슬 내려오고 있는 병력들을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 밀어내지 않으면은 예, 힘들어질 텐데 그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본진 안으로 계속 공략을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플레이가 SCB를 뭐 잡아내기 꽤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플레이가 그 정말 궁여 지책이 아닌 캐리어를 가기 위한 발판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을 하기 위한 발판 마련이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늦었죠? 예, 이거는 시간 끌어주기밖에 안 돼요. 네. 이제는 어택 땅 모드로 테란이 들어가도 포스가 막아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자, 시즈 모드. 지금 안 하는 게 나은데요. 예, 공격을 가기 위해서 상대의 빈틈을 봤는데 센터 쪽에서는 전혀 빈틈이 없으니까 본진 쪽으로 찌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상 쪽에 진짜 무서운 거는 지상 쪽에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이 유닛의 양이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즈 모드 안에서 이 앞마당 쪽을 내주면은 그 앞마당 쪽을 내주고 나서 본진 쪽을 향해서 시즈 모드를 하게 되면 본진 안에 있는 건물도 타격을 줄 수가 있게끔 되겠고요. 자, 스탠 한번 떨어지면은 그라 같이 자 서서히 김한중 선수 생산을 위한 건물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숨통이 조여지기 시작하죠. 김한중 선수. 자, 이런 시나리오죠. 김한중 선수 다시 6시 쪽에 세살림.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뭐 본진 자원에 본진 자원은 이미 떨어져 있고요. 네. 분명히 최인규 선수는 지금 이 공격만 성공을 시키면 확장 한 군데 커맨드 센터 12시 쪽에 지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2시 쪽에다가 SCV 옮겨서 다시 한번 또 확장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김한중 선수의 자원 채취 수단은 6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병력들이 지금 9시 쪽에 가 있는 병력들이 기술을 돌린다면은 네. 아, 글쎄요. 제2의 유닛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네. 경기 양상 자체는 최인규 선수가 굉장히 우세한 상황, 거의 뭐 경기를 다 잡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유보트에서 과연 이제 프로토스가 뭐 다른 그러니까 뭐 테란이 가끔 프로토스를 상대로 하는 것처럼 좀 몰래 멀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 생각까지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투가 아닐 수가 없네요. 자,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최인규 선수의 버츠마 탱크. 지금부터 드래곤과 다크템플러까지 잡고 말아요. 네, 분명히 셔틀에 그러니까 스캔이 딱 떨어질 때쯤에서 다크템플러를 실어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셔틀의 컴세대 컴세대 효과가 없어질 때쯤 하고 지지 나옵니다. 지지 선언 김한중 선수 최인규 선수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김한중 선수 락 네, 김한중 선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저희 MBC 게임에서 불운하네요. 예, 네, MBC 게임에서 그 MBC 게임 스타리그를 2회 연속 출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조용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 지목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패하고 난 이후에 패자조로 내려왔습니다만은 또 유보트에서 최인규 선수에게 연속적으로 패하면서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표정 자체도 대단히 아쉽고 플레이에도 네.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자랑하는 유닛은 바로 다름 아닌 리버인데 최인규 선수가 너무 그 대처가 좋았죠. 레이스를 활용한 것과 그다음에 뭐 탱크의 배치, 그다음에 리버가 본진 안으로 난입됐을 때 어떤 반응이라든가 네. 김환중 하면은 뭐 대테란전의 리버 이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딱 맞는 빌드와 그다음에 전술들을 준비를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게끔 만들어주는 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김환중 선수의 경기를 쭉 그동안 보면은 리버 스케력 불발이 참 많았었어요. 예, 스케력 불발뿐만 아니라 리버의 예. 활용에 있어서도 참 불운한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 경기 때는 김환중 선수가 딱히 뭐 불운했었던 점이 많았다기보다는 최인규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 자체가 너무 강력했었고 그렇죠. 김한중 선수는 그 모험을 할 생각이었으면 아예 정말 뭐 아니면 도 생각으로 확실하게 모험을 해주고 아니면 그 중반까지 무난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었으면 네. 그냥 물량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는 게 나았을 텐데 약간은 이도 저도 아닌 플레이를 해주면서 최인규 선수의 단단한 방어에 막히고 그 타이밍부터는 뭐 승기를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인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패자조 8강 2차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김한중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MBC 게임 스타리그에 진출해도 또
예선을 말하자면 마이너리그 네. 쪽에서 치러야 되는 입장이 됐죠. 자, TG3부 MBC 게임 스타리그 1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2부에서 전태규 선수와 심서명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